함께 근무한 공무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수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헬기를 투입해 A씨를 육지로 이송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의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